여기 스웨덴 북부의 깊은 숲속 외딴 곳에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사상 초유의 폭풍이 불어닥친 그날 밤, 그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나고 마는데, 위너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북 경식입니다. 스웨덴 북부 깊은 숲속 그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폭풍이 불 때마다 숲속에 고립됐고 서로 의지하고 버티며 살아남았어. 어휴, 그런데라면 마을 전체가 그냥 가족처럼 끈끈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온 마을이 아이스하키에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게 필요했던 거죠. 모든 아이들은 최고의 하키 선수가 되기 위해 키워졌고, 어른들은 옆마을 팀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하키 유망주였던 한 아이가 성폭행을 저질러도 모두가 쉬쉬하며 덮어줬고, 결국 피해자는 조용히 마을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가족 같은 일이 다 있나?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을은 철저하게 외부인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 마을에게 항상 처참히 패하는 옆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폭풍이 불면 모두가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마는 곳이라네요. 하지만 이 부부는 다릅니다. 누군가 그들을 필요로 하면 즉시 총알처럼 달려나갔어요. 사상 최악의 폭풍이 닥쳤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고 여자는 곧바로 뛰쳐나갔죠. 비록 그곳이 마을 바깥에 있는 두 마을 중간지대에 있는 집이더라도 말입니다. 무사히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참 하지 못한 채 위험천만한 폭풍 속을 달리기 시작하는 여자. 그러나 역시 폭풍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여자는 곧 숲속에 고립되고 맙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그때 여자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남편의 한마디. 명심해. 혹시라도 차가 숲속에 고립되면 그 남자를 찾아가. 그 남자만이 당신을 거기로 데려다 줄 수 있어. 하지만 간신히 찾아갔더니 다 무너질 것 같은 집에는 한참 어려 보이는 소녀뿐. 아이고, 애 받아주러 가긴 글렀네. 어라? 근데 이 소녀가 운전을 하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여자와 소녀의 합동작전으로 한 아이가 무사히 태어납니다. 경쟁과 증오로 가득한 두 마을 사이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순간이었죠. 그러나 밤동도 잠시 폭풍으로 쑥대밭이 된 마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동안 모종의 이유로 마을을 떠났던 이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마을로 돌아온 직후 고요했던 마을에 울려 퍼진 의문의 소리. 누가 알았을까요? 그게 온 마을을 휩쓸었던 폭풍보다 더 커다란 재앙의 시작일 줄. 출간 직후 끝없는 찬사가 쏟아진 이 소설, 바로 이 시대의 디킨스, 프레드릭 베크만이 오베라는 남자 이후 선보이는 위너입니다. 이기기보다는 오른편에서는 절망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듬는 사람들은 가슴 벅찬 감동과 위로를 자아냅니다. 역사는 승자의 손으로 쓰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희망으로 미래를 써냈다.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이야기. 절망으로 얼어붙은 마음마저 녹이는 따뜻한 시간을 위너에서 느껴보세요.